너무 없어. 와, A 진짜 없네 오늘. A 받자. 제발. 잘했으면 좋겠다. 다음 연습생 들어와 주세요. 개인 연습생. 오, 개인 연습생. 오, 개인이구나. 개인 김재환 연습생. 개인 연습생. 개인 연습생. 개인 연습생. 개인 연습생. 개인 연습생. 김재환 선배님께서 4등 하신 거 보고 저는 진짜 완전 엄청난 희망이 됐었거든요. 아, 개인 연습생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. 정말 제2의 김재환 분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목표는 저는 데뷔죠. 당연히. 김재환을 꿈꾸는 친구들이구나. 근데 재환이는 솔직히 너무 잘하잖아 노래. 노래 너무 잘하죠. 웃기고. 와. 이번 개인 연습생분들은 뭔가 좀 잘하실 것 같아. 개인 연습생 중에 보석이 있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개인 연습생들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최소한 저분 뭔가 심상치 않아요. 저희. 실력파니까 잘할 수 있어요. 네, 얼굴만 보시면 아시죠? 다들 실력파예요. 저 얼굴이 제일 실력파. 와, 멋있다. 우와. 우와, 깜짝 놀랐어. 멋있다. 처음 돌아왔을 때 잘생긴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막 모델분들도 오시고 키도 막 180 넘으신 분도 엄청 많으시고 해가지고 무슨 다리가 저렇게 위지? 키 엄청 크시네요, 몇이? 지금 87. 몇이? 키는 188, 9. 세상 너무 불공정한데, 얘가. 그럼 키가 어떻게 돼요? 가장 빼서 167입니다. 167입니다. 그동안 봐온 오디션이 30, 40개 정도 했는 것 같은데 근데 다 안 되더라고요.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?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보다 실력이 없고 이제 춤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데 비주얼이 좋다 해가지고 저는 떨어지고 그 애가 붙은 적이 있어요. 솔직히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고 내가 오디션 봐서 다 떨어진 이유가 얼굴이랑 막 키랑 이런 게 안 되는 거라면은 방송에 나가서 실력으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진짜 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 완전 네, 도전하고 있어요. 볼까요? 네! 네! 와우. 잘할 것 같은데? 거기서 누구 하나 나올 것 같다. 잘해라, 개인 연습생들 잘해라. 기분 좋게 웃었어. We are K-pop Mnet.